LPG라고 옵션이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순정 내비, 스마트키까지도 전부 다 들어가 있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승! 네, 안녕하십니까. 승모터스의 박상희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랜저 IG 차량 가지고 왔습니다. 저번에 제가 온유 K7 하나 소개시켜드렸더니 인기가 상당히 많았어요. 성황리에 굉장히 판매가 되었었는데 오늘은 동급으로 그랜저 IG 차량 가지고 나왔고요. 자, 일단 이 차량 LPG 모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LPG 모델이면 옵션이 사실상 많이 딸리는 게 현실이긴 해요. 이 차량 오늘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스마트키, 뭐 후방 카메라,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는 그랜저 IG 차량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 차량은 2018년 1월에 최초 등록을 한 차량입니다. 그랜저 IG가 2016년식부터 나온 거를 감안하면은 연식 역시도 좋은 녀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차량 키로수 15만 7천 키로 정도 달린 차량으로 연식 대비 키로수는 조금 타긴 했지만 그만큼 가격을 꽉 잡고 나온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차량 무사고 차량으로 나와 있고요. 아쉽게도 라디에이터 그릴과 휀다는 교환이 되어 있지만 볼트 체결 부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하기로는 단순 무사고 차량이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또한 엔진이나 미션 하체에서는 미세누유조차도 없는 성능 올 양호 판정을 받고 올라온 차량이기 때문에 보증보험까지도 가능한 차량이죠. 자, 이 차량의 금액 저희가 1,590만원에 전달 드리고 있고요. 1,590만원에 LPG 그랜저 IG는 살 수가 있죠. 그렇지만 선루프 빠져있고 뭐 통풍 시트 빠져있고 이런 모델 사실 거면요, 저는 차라리 이 차량을 구입하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앞쪽부터 설명하면 도와드리면요, 그랜저 IG 같은 경우에는 헤드라이트가 HG에 비해서 조금 둥글둥글해졌죠. 자, 이쪽에는 이렇게 두 개의 데이라이트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쪽 범퍼 라인 쭉 보시면은 이게 검정색에 이렇게 크롬 라인이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보이는데 만약에 흰색 바디를 갖고 나온 크롬 바디를 보면은 티가 잘 안 나요. 근데 크롬도 지금 삐까뻔쩍한 거 보이실 거예요. 앞쪽에 전반 감지기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지금 타이어 상태 같은 경우에는 약 70% 휠 컨디션이 정말 관리를 잘했다는 게 끝쪽에 스크래치 하나 없이도 깔끔합니다. 사이드 미러에는 사이드 리픽스 달려있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랜저 IG나 온유 K7 같은 경우에는 이 크롬 라인 위에 사이드 미러를 그냥 올려놨어요. 이게 상당히 이쁩니다. 정말 이게 별거 아닐지는 몰라도 저는 그랜저 IG나 온유 K7 보면 이거부터 보이더라고요. 자, 앞쪽 휀다부터 뒤쪽 휀다까지 외판 상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반적으로 광을 굉장히 잘 내고 나온 차량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판에 제가 아마 비춰서 보일 정도로 상당히 깔끔합니다. 이 아래쪽에 이건 오염이네요. 금방 지워지는 오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큰 문콕,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뒤 타이어 트레드 약 80% 정도. 이쪽 휠 컨디션 역시도 그쪽에 기스 하나 없죠. 자, 뒤쪽으로 오셔서 썬팅지 들뜬 부분 없고 그랜저 IG의 뒤태 멋있습니다. 이 리어 디퓨저도 이렇게 오각으로 나오는 게 상당히 멋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랜저 IG부터 아니죠, HG부터도 대로등이 이어지긴 했었지만 IG에는 실제로도 여기가 불이 나와요. 그래갖고 한참 그랜저 IG 나올 때 그런 얘기 많았어요. 닷지랑 조금 비슷한 차량이다라고 말이 많았었고요. 이 차량 후방 감지기는 물론 후방 카메라 당연히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은 트렁크 열리고 있고요. 전동 트렁크는 아닙니다. 이렇게 근데 한 번에 열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LPG 가스통이 들어가 있어서 트렁크 공간이 좀 작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실제로 LPG 차량 타보니까 그렇게 부족하진 않더라고요. 사실상 뭐 골프백 하나까지 문제없이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 나오고 있고요. 자, 이제 운전자 쪽 측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쪽 휀다부터 앞쪽 휀다까지 외판 상태 한번 볼 거고요. 이쪽 외판 상태 역시도 완벽합니다. 정말 흠잡을 곳 없이 완벽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어요. 스마트키 있기 때문에 도어 캐치 버튼 당연히 있고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제가 파노라마 선루프는 좀 열어놨는데 이거는 내부로 들어가셔서 얼마나 광활한 개폐감을 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자, 이렇게 2열 시트에 탑승을 하였습니다. 우선 가죽 컨디션 보여주시면은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전혀 없습니다. 암레스트를 제가 좀 내려놨는데 이쪽 팔걸이 안에 12V 시거잭 USB 고속 충전 단자 있고요. 이쪽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어 트림 쪽 보여주시면은 2열의 열선 시트 포함되어 있고요. 손잡이 쪽 봐주시면은 우드 포인트까지도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어요. 보통 LPG에서 낮은 등급 보면요, 그냥 생 플라스틱인데 얘는 우드 포인트까지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간감 보시면은 물론 조수석을 제가 앞으로 좀 당겨 놓긴 했지만 무릎 공간, 머리 공간 상당히 많이 남고요. 뒷좌석에서 봤을 때 파노라마 선루프를 통해서 하늘이 다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있고 없고가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호불호가 조금 많이 갈리는 옵션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이게 있는 걸 조금 더 좋아하긴 합니다. 1열로 가보시죠. 자, 이렇게 1열에 탑승했고요. 그랜저의 스마트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즘 나오는 키랑 굉장히 동일하게 생겼죠. 버튼 시동 한번 눌러주시면 시동 일발로 잘 걸리고 있고요. 이렇게 계기판 상 보여드리면은 RPM 부조 없고요. 냉간시여서 계기판 RPM 점점 떨어지고 있죠. 자, 계기판 경고등도 없고 현재 실키로수 157,200km 정도 날린 차량입니다. 자, 위쪽부터 설명 도와드리면은 시내등 잘 들어오고 있죠. 썬루프 제가 있다고 말씀드려갖고 썬루프도 지금 열어놨는데 닫히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썬루프 닫힐 때 걸림이나 아니면은 뭐 밀림 없이 굉장히 잘 열리고 닫히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유리가 다 닫힌 다음에 이렇게 커튼이 닫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아래쪽으로 보여주시면은 하이패스 룸미러가 들어가 있는데 블루링크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자, 블루링크가 포함되어 있는 LPG 그랜저 IG 모델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근데 블루링크가 포함이 되어져 있다. 블루링크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설명 도와드리자면은 원격 시동이 가능하고요. 핸드폰으로 차량 설정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시보드 컨디션 보여주시면은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이 광택도 굉장히 잘 나와 있네요. 가운데는 순정 정품 내비게이션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설정 칸 들어가셔서도 이렇게 많은 어플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고 폰 프로젝션 통해서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 아니면 애플 카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랜저 IG부터는 진짜 칭찬하고 싶었던 게 이 시계, 아날로그 시계가 들어갔거든요. 이게 원래는 K7에 들어가는 고유한 시그니처 같은 거였는데 IG부터도 이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옵션 낮은 거 보니까 얘 빠지더라고요. 저는 이거 기본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옵션이더라고요. 자, 아래쪽 보여주시면 오디오 컨트롤러 포함되어 있고요. 오디오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오디오도 잘 나오고 있는데 물론 주파수가 조금 안 잡힌다는 점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아래쪽에는 프로토 공조기 오토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은 외기 온도에 맞춰서 이렇게 바람색이 조절이 되고 있죠.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은 오프 되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1열의 열선 시트, 1열의 통풍 시트, 핸들 열선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고 기어 콘솔 라인 쪽 보여주시면은 약간의 블랙 하이그로시 색깔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어봉 위로는 이렇게 무선 충전 단자까지 포함이 되어져 있어서 핸드폰을 이쪽에 쑥 넣게 되면은 무선 충전까지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USB 단자, 억스 단자 포함되어 있고 기어봉 옆으로는 2구 컵홀더 공간, 그 다음에 전후방 감지기, 드라이브 모드 변경 버튼까지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쪽에도 약간의 수납 공간, 암레스트 공간은 상당히 넓습니다. 핸들 쪽 한번 보여주시면요, 가죽 핸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가죽 핸들에는 약간의 사용감만 있습니다. 음성인식, 볼륨 컨트롤러, 핸즈프리, 크루즈 컨트롤 기능 포함이 되어져 있고 오토 라이트까지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뒤쪽에 후방 카메라랑 감지기도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후진기어에 놓게 되면은 후방 카메라, 그 다음에 계기판에 전후방 감지기 뜨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선명하게 잘 나오는 후방 카메라까지도 보셨으니까 나가서 LPG의 엔진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가보시죠. 자, 이렇게 엔진 문 열어봤고요.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엔진 룸 열어서 같이 엔진 소리 들어보셨습니다. 참 그랜저 IG가 괜찮은 게 2.4 모델에는 4기통 엔진이 들어가요. 근데 LPG는 3.0으로 단일 트림이거든요. LPG는 무조건 6기통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밟으면 밟는 대로 나가고 정숙함까지도 갖춘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차량 세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그랜저 IG 3.0 LPI 모던 등급에 위치해 있는데 LPG라고 옵션이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순정 내비,
스마트키까지도 전부 다 들어가 있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행하시는데 불편한 점은 하나도 없으실 거예요. 이 차량 2018년 1월에 최초 등록한 차량으로 그랜저 IG가 2016년, 17년에 나온 걸 감안하면은 연식 역시도 상당히 좋고요. 이 차량의 키로수 15만 7천 키로 정도 달린 차량으로 연식 대비 키로수는 다소 있지만 그만큼 가격을 꽉 잡고 나온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의 금액 1,590만원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셔야지 이 옵션 많은 LPG 차량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휠슨모터스의 박상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